네, 오늘 저희는 마무칸 마무틱 섬에 놀러 왔어요. 오늘 따봉말똥 가족이랑 함께 섬 구경 함께 가보실까요? 시원하죠? 오늘 영상 계속 시원할 예정이에요. 여행 꿀팁도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요. 놀이기구 좋아하는 따봉말똥이 배 타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액티비티가 된 것 같은데요. 에미야, 네가 제일 신난 것 같다. 우리 가족 이렇게 신나게 마무칸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 참, 이거 기억해 두세요. 어른은 25링깃, 어린이는 20링깃 입도비가 있습니다. 흥정은 안 되고요. 반드시 내셔야 하는 비용이세요. 관리소를 지나 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넓고 예쁜 해변이 펼쳐집니다. 물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서 아이들이 놀기 좋은 섬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말하기 그런데 네가 제일 신났더라. 마무칸 섬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무칸 섬은 허리 깊이까지만 나와도 이렇게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어요. 보시는 거와 같이 곳곳에 검은 성게들이 있어서 워터슈즈를 미리 챙겨주시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겠죠? 워터슈즈를 신지 않아서 위험천만했던 따봉말똥맘 이야기 영상 뒤편에 공개할게요. 너 죽을 뻔했다며? 그리고 현지 여행 상품 계약 꿀팁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름다운 마무칸 섬에서의 스노클링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마무틱 섬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무틱 섬에 왔더니 새로운 동물이 반갑게 인사해주네요. 굉장히 크지만 4년 전 코타키나발루 라사리아에 왔을 때 리조트 안에서 돌아다녔던 모습을 봐서 그런지 무섭지 않았습니다. 되게 빠르다. 카메라에 담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이 난리치네요. 저희가 갔을 때는 마무틱 섬은 마무칸 섬보다 사람이 적고 한적했어요. 이곳에서는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먼 바다로 나가서 스노클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이드는 저 멀리 까맣게 보이는 곳까지 우리를 안내할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지 10년 된 우리 따봉이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이 얼마나 신비롭고 행복할까요? 정신없이 흘러간 육아 10년.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뭉클하고 행복합니다. 연애 가족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올해 서로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온 우리 가족들, 그 덕분에 이뤄낸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여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박수와 다음 한 해를 위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약 1시간가량 바다 구경을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저희 가족의 자유시간이에요. 저희는 얕은 바다로 넘어와 4시까지 꽉 채워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지 여행사 통해서 여행 상품을 계약하실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같이 바닷속 구경하면서 함께 들어보세요. 일단 여행사를 정하시면 여행사마다 제시하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몇 명이 가느냐, 몇 개의 액티비티를 하느냐, 몇 개의 섬을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협상할 수 있으세요. 저희 가족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땅콩보트나 패러세일링 같은 액티비티는 하지 않기로 하였어요. 스노클링만 해도 충분한 시간이었는데요. 액티비티를 넣게 되면 액티비티 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흥정하실 때 점심이나 가이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흥정에 성공하셨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비싼 가격에 계약하셨더라도 한국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시니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앞전에도 스노클링 장비 점검하는 것과 개인 워터슈즈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 보이시는 말미잘을 밟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노클링 장비가 불량이어서 물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벌떡 일어났다가 실수로 밟았어요. 마취주사 맞은 것처럼 얼떨떨 하더니 울긋불긋 뭐가 올라오길래 라이프가드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식초를 부어오른 부위에 뿌려주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알차게 다사다난한 2023년도입니다. 아니, 여긴 또 무슨 일이냐고요? 파도를 막어! 괜찮아요. 엄마는 작품을 찍었으니까 잘 가, 얘들아. 고마웠어. 네, 이런 상황입니다. 해변에 밀려온 산호석으로 글자를 만드는데 파도에 자꾸 휩쓸려서 아이들이 파도를 막아준 겁니다. 유준아, 아주야, 고마웠어. 이 일에 잊지 않을게. 네, 여러분은 발연기 대상급 연기를 보고 계십니다. 굿바이. 후회라고는 조금도 남지 않는 정말 열심히 산 2023년. 잘 가라. 그리고 기대되는 따봉 말똥이의 찬란한 2024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2024년도 행복하시길. 즐거운 스노클링을 마시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짜잔 짜잔. 아이고, 오늘 무사히 잘 마쳐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